진한 강자에서 흙이 삼연성을 펼치고 백이 날일자로 걸친 다음에 흙이 한 칸으로 붙였을 때 백이 젖히는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흙이 한 칸으로 붙였을 때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나 끼우는 변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흙이 붙였을 때 젖히지 않으면 이렇게 두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프로들이나 고급자들은 이제 붙였을 때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젖혔지만 이제 AI 등장 이후로는 이렇게 두는 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두는데 이렇게 끼우는 수도 가능하고 또 승률적으로 보통 이 흙돌이 여기 없다면 비슷합니다. 백이 이렇게 끼우고 흙이 막고 있게 되면 흙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는 거는 끊겼을 때 흙이 약간 불리한 싸움입니다. 흙도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밀었을 때 흙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과 비교해서 흙 모양의 이쪽에 좀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흙도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흙이 젖혀가거나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보다 여기 하나 돌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단점은 좀더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지만 이제 이쪽에 돌이 없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흙돌이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거는 일단 백이 좀 승률이 약간은 네, 승률이 떨어지는 손해수로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흙도 여기서 이제 선택을 좀잘 해야 하는데 일단 백이 여기가 손해수라는 건 보통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돌이 있으면 흙한테 좀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서 흙이 조금 약간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칙가량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백이 뻗으면서 흙이 이쪽에 큰 모양을 키우려던 계획은 약간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끊고 백이 빠질 때 흙이 단수를 치고 이 돌이 없다면 백이 뻗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흙돌이 여기 있을 때는 뻗어서 싸우는 게 백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백도 그냥 뒤로 단수를 치고 딸때 여기까지 단수를 친 다음에 이제 초반이라 백감이 없으니까 이을 때 이쪽을 잡고 흙도 단수를 쳐서 빠지고 백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요.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백도 한 점을 잡으면서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실속으로 따졌을 때 흙이 귀의 집을 거의 차지했고 또이 형태가 상당히 두터워서 이제 흙이 부분적으로는 흙이 이득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흙도 이제 이쪽 모양을 키워가려던 애초의 계획은 조금 무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이 흙이 붙였을 때 흙이 이쪽 모양을 좀 형성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승률적으로 약간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일부러 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이렇게 도 오더라도 백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고 이제 반집가량 손해이고요. 큰 손해는 아니고 또 이쪽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흙의 모양 형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또흙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는 게 승률적으로는 이득이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 모양을 키워가고 싶다면 흙도 승률로 이득인 수보다 그냥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흙이 두더라도 백이 그냥 빠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승률 차이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흙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백이 혹시 이렇게 도운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승률적으로 조금 이득을 봐서 백의 실착을 응징해서 조금 이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쪽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도갈 것인지는 흙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지금 끼워가게 되면 흙한테 흙이 이리 두든지 이리 두든지 해서 이제 대응을 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이 하나 꼬부리고 흙이 막을 때 젖히면 이런 정도로 둬서 흙이 계속해서 이제 일관성 있게 모양을 좀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면 그냥 손을 빼서 이런 쪽으로 모양을 계속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통의 음수는 흙이 붙이면 백이 이쪽을 둘 거라면 그냥 이렇게 빠지는 수가 가장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빠져서 역시 흙이 막는 거는 백이 찌르고 끊어가서 흙이 약간 불리한 싸움이고요. 그나마 이렇게 하나 물러나고 이렇게 두는 게더 낫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흙이 애초에 이렇게 도 가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이제 흙이 이걸 막고 이렇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물러나서 막는 게좀더 낫다고 합니다. 일단 흙이 막아가는 수가 좀 무리라는 소리고요. 백이 나오면 흙이 이어야 합니다. 흙도 이렇게 있고 백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제 막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만약에 흙이 이쪽을 이렇게 막게 되면 이제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틀어막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걸 가만히 이렇게 빠지는 건 흙한테 막혀서 백이 손해입니다. 흙의 세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건 손해고요. 일단 흙이 이쪽을 막는다면 백이 이렇게 젖혀가야 합니다. 이렇게 젖혀서 막으면 이제 있고, 이렇게 호구를 치더라도 이렇게 지키더라도 여기를 끊어서 모양을 좀 이렇게 부수면 됩니다. 흙이 어딘가 지켜야 될때 이렇게 급소를 둬서 백도 모양을 잡아서 이건 백이 좀 이득입니다. 이렇게 흙이 이쪽을 틀어막게 되면 여기를 두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고, 또 흙이 이때 이렇게 끊어오더라도 그냥 백이 이렇게 잡게 되면, 흙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둘러쌀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둘러싸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있더라도 백의 실리가 커서 이것도 백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백의 이 대응이 좋아서 흙이 좀더 손해이고요. 일단은 귀쪽에서 틀어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고 백도 이쪽을 젖히고 흙이 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일단락 되고, 이게 이제 프로들 실전에서도 백이 이렇게 뻗었을 경우에 가장 종종 이제 많이 등장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두고 나면 흙도 이제 이런 식으로 키우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계속 키우자고 하는 거는 이제 백도 이쪽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백도 이쪽 형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의 모양 형성을 좀, 백이 워낙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좋은 자세로 흙 모양 형성을 약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조금 좋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그래서 흙도 이제 너무 이게 단순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한테 약간 좋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비틀자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제 이쪽을 젖혔을 때 막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건 일단은 막는 거에 비해서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뻗고 백이 젖힐 때 이렇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되지만, 흙이 이제 이렇게 둔 이유 자체가 여길 뒀을 때 이렇게 막으려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막아 갈 텐데, 백이 뻗으면은 흙이 이렇게 밀어서 이제 흙도 모양이 좋아집니다. 여기선 백도 같이 이렇게 젖히는 대응이 좋습니다. 젖히고 흙이 다시 젖히더라도 백이 단수 하나 치고 이렇게 이어 놓으면, 흙이 머리를 내밀면 다시 지켜놓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로 합니다. 흙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밀고, 흙이 이제 이쪽을 둔다면 여기가 또 실리로는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이쪽에 뒷맛도 생기고. 그래서 흙이 이쪽을 만약에 막는다면 이렇게 이쪽을 선수해두고 이제 이렇게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뛰어들더라도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서 젖히지 않고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2단 젖히는 수가 있어서 약간 더 손해입니다. 막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흙이 막고 백이 젖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흙이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으면 또 아주 간명해지니까요. 여기서 흙의 이제 변화를 구한다면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갔을 때 100이 이 부분 이제 변화를 잘 알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100이 변화를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수익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흙이 붙였을 때 들어가는 수는 변화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해야지 변화를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 사용했다가는 이제 여기 이 장면에서 흙이 평범하게 이어주지 않고 끊었을 때 당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흙이 끊어왔을 때 백이 조심해야 되는 수가 이렇게 단수치는 수입니다. 이 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단수치고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백이 여기를 젖혀가야 하는데요. 흙이 가만히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 백이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게 되면 이제 흙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이 두진 모양이 없게 만든 다음에 하면 이제 백이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 잡게 되면 흙이 이제 이쪽에서 상당히 이득을 보는데 백이 또 이쪽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백이 손해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흙이 꼬부리면 백도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어놔야 되는데요. 가만히 이어둬야 되는데 흙이 아까처럼 살립니다. 두번 밀어놓고 이렇게 잡으면 일단 이쪽에서 흙이 이득을 많이 받고요. 백도 여기를 단수 쳐서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빠지게 되면 백을 확실히 살릴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선수 당하게 되니까요. 일단 따는 게좀더 낫습니다. 따고 흙도 단수를 치고 백이 패를 걸어가야 하는데요. 흙이 땄을 때 백한테 패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손해패지만 지금 여기나 여기로밖에는 패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땄을 때 흙도 일단 절대 패감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절대 패감은 없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해소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상당히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흙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집안 이상 이득인 이제 형세인데요. 본래 백이 한 집가량 이득인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일단락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흙이 한 집안 이상 이득이니까 백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흙이 있지 않고 여기를 끊어왔을 때 백이 응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단수를 함부로 치면 안 되고 가만히 이렇게 젖혀가야 됩니다. 젖혀가는 대응이 최선이고요. 여기서 이제 흙의 응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응수는 이렇게 막아가는 응수입니다. 이렇게 막는 거고 또한 가지가 이렇게 젖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더 까다로운 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률 자체는 둘다 비슷합니다. 여기나 여기나. 흙이 이렇게 일단 막아가게 되면 비교적 그래도 간명한데요. 여기서는 함정이 흙이 이렇게 두면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잇게 되면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잇게 되면 흙이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백이 살아야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쳐서 사는 건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야 되고요. 흙이 여기서 이걸 두면 일단 잡을 수는 있습니다. 105점을. 그런데 백도 이런 식으로 둬서 좀 조이기를 하면 그래도 손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손을 돌리게 되면 약간은 손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흙도 이제 이 장면에서 너무 이렇게 빨리 잡으러 가는 것보다 이쪽이 봉쇄 당하지 않게 이걸 하나 두는 게 이제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백도 잡아야 하고요. 흙이 이렇게 조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요. 비슷합니다. 젖히고 두는 거랑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백이 후수로 잡아야 하고 흙이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이제 완전하게 양쪽을 틀어 막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길 젖히고 흙이 이렇게 젖혀 왔을 때이 단점에 신경을 써서 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그대로 놔두고 이한 점을 그냥 잡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흙이 꼬부리는 건 백이 있는 게 선수니까요. 이렇게 잡으면 흙도 단수를 하나 치고 당장에 이 부분 실리로만 보면 이렇게 잡아두는 게 실리로 이득이지만 백이 하나 단수 치고 잡게 되면 뒷맛이 남아서 좀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꼬부려서 좀 조이기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켜 놓는 게 최선입니다. 백이 잡을 때 이제 흙이 손을 돌리면 됩니다. 이 결과는 흙도 선수로 이쪽을 조금 두텁게 만들었지만 백도 썩점을 잡은 이 자세가 상당히 두터워서 이제 흙이 그냥 익고 백이 호구친 거에 비해서 흙이 이렇게 끊어간 이 결과는 흙이 한 반집 정도는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흙의 최선은 끊지 않고 그냥 이어가는 게 최선이고요. 지금처럼 흙이 끊어갔다면 백이 하나 젖혀 놓고 그냥 단수 쳐서 잡아서 대응을 하면 백이 반집가량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끊었을 때 단수를 치지 않고 젖혀 가야 하고요. 흙이 이렇게 젖혀 온다면 이 단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단수 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흙이 이렇게 도우는 수도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두면 역시 백이 지금 이 단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거나 이제 끊어서 잡거나 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는 게 가장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게 되면 단수 하나 치고 여기 가만히 이렇게 뻗어두면 백이 이제 살려야 합니다. 이걸 잡아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단수를 치면 백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잡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흙이 이렇게 축으로 잡게 되면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젖혔을 때 이렇게 막는 건 가장 좋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단수 하나 치고 나서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흙이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흙이 그냥 이어갔을 때랑 비교해서, 본래 이제 끊어가면은 백이 좀더 이득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어갔을 때랑 비교해서 큰 손해는 없습니다. 흙도.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 백이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단수 하나 치고 이렇게 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싸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에 흙이 이렇게 둔 수를 백이 제대로 응징하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조금 더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도왔을 때 백의 최선의 대응은 먼저 단수를 치는 겁니다. 먼저 쳐서 이제 나중에 쳤을 때 이렇게 뒤로 치는 수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먼저 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가둬야 하고요. 이렇게 먼저 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살려둬야 합니다. 이렇게 살리면 백도 이렇게 살려야 하고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자세를 갖추는 정도인데요. 백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백이 더 좋은 결과입니다. 흙이 그냥 익고 백이 호구쳤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흙이 끊어오는 수, 끊어오는 수는 일단 흙이 반집 정도 더 손해를 보는 수인데요. 그냥 이었을 때랑 비교해서. 이제 그냥 잊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최선의, 서로 간의 최선의 변화이고, 흙이 끊는 수는 백이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반집 정도 더 손해를 보는 수인데, 대신에 여기서 백이 대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미 변화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상당한 수익기를 갖추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백이 최선의 변화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수를 둘 때는, 백이 이수를 이렇게 둘 때는 흙이 두고 이렇게 둬 가는 게 좋은 대응이긴 하지만, 흙이 한칸 붙였을 때 좋은 대응이긴 하지만, 여길 두고 젖힌 다음에 흙이 이렇게 끊어오는 수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돼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끊어왔을 때이 부분 대응에 대해서 잘 익히신 다음에 여길 두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실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이 부분 변화를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면 그냥 이제 젖혀가는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사면성을 펼쳐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흙 모양을 적당히 견제하고, 또 흙이 선수를 잡아서 모양을 더 펼쳐 오더라도 적당한 지점으로 삭감을 해 가거나 흙의 약점을 보고 그걸 추궁해서 모양을 좀 삭감하시면, 이렇게 흙의 큰 모양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